자, 이 앉은 자세를 보세요. 이 발이 땅에 닿고도 이렇게 시트고도 낮잖아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진짜 자전거만 탈 줄 안다면 진짜 동네 할아버지가 와서 탈 수 있을 것 같은.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진짜 최고인데? 와, 어제도 너무 좋은데요? 최고인데요? 아이, 씨발, 내 털 다 똑같아. 진짜 너 댓글도 안 보냐? 그 예전에 그 포켓파이크 아시죠? 포켓파이크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운전이 이렇게 재밌지? 지금 제 앉은 자세를 보시면은 이 팔 길이가 이렇게 적당히 위치하는 게 보이시고요. 지금 이 앉은 자세부터가 편안함이 딱 보이실 거예요. 와. 확실히 앉아 타니까 안정감이 더 있네요. 코너를 샥. 와, 재밌다, 이거. 카메라 센터를 맞춰주고. 센터 어떻게 맞췄니, 이거? 이 스로틀 질감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 네. 너무 귀여워, 이거 지금.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 너무 좋은데? 지금 되게 안정적이야. 어? 되게 안정적이라고. 어. 그냥 좀 자도 될 것 같아요. 이 코너도 되게 재밌어. 들어갈게요.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요거 타고 돌아다닐만 하네. 시원하다. 대리의 성지 호수동에 왔고요. 여기 왼쪽에 안산광장이 있습니다. 네, 여기 안산광장까지 미니골 타고 왔습니다. 미니골 안자타 버전의 바뀐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장, 이 배터리 위에 있던 손잡이를 제거하고 이렇게 브라켓을 이용해서 안장을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포스트, 이 안장 높이에 맞게 이렇게 짧은 포스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킥스탠드 위치가 뒤로 가고 이 발판이 서서 타 버전에서 앉아 타 버전으로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았을 때 발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은 것처럼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미니고를 그 주문하시기 전에 앉아 타는 걸 원하시면은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안 좋다는 버전으로 이렇게 출고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또 16인치 미니고도 이제 공개 예정인데 약간 좀 설명해드리면은 뒷바퀴가 접혀요. 그거는 더 전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나도 빵빵 있다. 고속 구간. 얼굴이 시커멓게 나와. 본사 마지막 코스 9층 램프. 아, 너무 잘 올라가. 이게 진짜 싱글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잘 올라가는 것 같아. 이게 지금 풀스로틀이 아니라는 거. 아니 근데 풀악셀이 아닌 게 더 웃기다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라이딩 마치고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요 안장 좋아요. 이게 그 듀얼트론 안장이라고 해요. 듀얼트론 안장.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듀얼트론 안장. 요거 지금 타 보니까 앉은 자세가 편안함도 있었지만 뭐 안장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 30분 정도 라이딩 한 것 같은데 뭐 진짜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요걸 한번 접어 보려고 합니다. 접어 보겠습니다. 누가 쓰는 거죠? 요거 이제 안장형일 때는 이제 손잡이가 없잖아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튀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빼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접었을 때 스탠딩이랑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999, 480. 위패드에서 진짜 재미난 물건 나왔다.